개화돼지. 어느 마을에 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개화돼지를 기르고 있었어요. 신사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개는 꼬리를 누르면서 신사를 반겨줬어요. 그리고 신사는 돼지도 무척 사랑했죠. 자, 밥 왔으니까 많이 먹어라. 그러던 어느 날 돼지는 개한테 물었어요. 이봐, 넌왜 이렇게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지? 글쎄, 나는 집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몬스터들 없애주고 도둑도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추천받는 건가? 뭐라? 그래, 이게 좋겠어. 그날 저녁 돼지는 창밖에서 큰 소리 외쳤어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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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에 들은 흰사는 참을 수 없었어요. 꿀꿀! 꿀꿀! 아, 뭐야. 왜 돼지가 이렇게 시끄럽게 울지? 돼지가 미친 건가? 아무래도 내일 아침에 의사를 불러야겠다. 흰사는 의사를 불러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미쳤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흰사는 돼지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아야! 돼지는 좀 아파했어요. 하지만 돼지는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흰사가 침을 놔주는 걸 보니까 확실히 나도 일을 더 잘하는 듯이야. 그래, 그러면 내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다음날도 돼지는 창밖이랑 큰 소리를 외쳤어요.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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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들은 흰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못 참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광장에서 팔아야겠다. 흰사는 다음날 아침 돼지한테 바꾸려고.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 흰사는 돼지를 데리고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에 간 흰사는 돼지를 묶어놓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도실도실하고 살찐 돼지를 사세요! 돼지를 사세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어요. 그제서야 돼지는 자기가 팔린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내가 살 거야! 아니야, 내가 살 거야! 내가 사겠어! 내가 사겠다고! 아이, 내가 사겠어요! 내가 살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사준다니까! 그렇게 돼지는 두 형제에게 팔리고 말았죠. 그렇게 돼지는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다가 결국 자기가 팔리는 꼴을 당해 됐죠. 결국엔 모든 것이 자업자득.